인도네시아어 언어 교환을 위한 자료를 살짝 베트남스를 단지 바사 인도네시아로만 바꿔서 한번 컨텐츠를 확보를 해볼 겁니다. 이제 한국어 단어 문장, 그다음에 이제 바사 인도네시아어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바사 인도네시아 S로 시작합니다. 보통 뭐 S 사야, 뭐 사야도 있고 셀라막 바키 이런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사분, 사콜라, 사술랏, 사피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한국어 문법을 이제 인도네시아어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에 대한, 은는 이가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는 이가에 대한 표현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식에 관한 인도네시아어. 음식에 관한 인도네시아. 이 정형화된 패턴으로 언어 교환 콘텐츠를 만들면 누구나 쉽게 언어 교환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는 베트남어보다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인즉슨, 일단은 리딩, 읽기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테고, 성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직접 단어 베이스의 말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뭐 한국어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기의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 잠깐 동안, 벌써 지금, 일하고, 이따가 오후 2시에 언어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뚜두둑 한 10분, 5분 만에 학습할 내용의 콘텐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는 공동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 일단 우선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엔터 누르고, 헤이, 오늘이 3월 10일. 복사. 네, 복사 됐네요. 이거 가지고서 40분간 줌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